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보러 가시는 경우, 점을 보러 가고 아니면 내 인간의 운명을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가시는 경우, 어디에 가서 과연 상담을 하고 점을 볼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감을 있다든지 신을 받아서 한다든지 할 경우에 과연 나는 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간단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 이 무당 있죠, 무당. 예, 무당이 있는데 자칭 나는 절대 무당은 아니야라고 말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류들이 대부분 무당이 하는 짓을 다 욕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점을 보러 가면 나는 어디를 선호하는가를 먼저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점집이라는데, 운명 상담을 하는 데가 어디가 나한테 나면 적성이 맞는지 한번 또 보시고, 내가 만약에 무당이 된다, 아니면 내가 무당이 안 되고 내가 그냥 손님으로 다니면 어디를 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어디를 다녀봤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고, 어디가 사입이고, 보세요. 통상, 저는 무당입니다. 저는 무당이에요. 근데, 저 역시도, 뭐, 사주 공부도 했고, 다양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엄연히 무당이에요. 저는 역술인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사주 공부를 했지만, 저는 김은동갑도 배우고, 주역도 배우고, 육임도 배우고, 다 배워봤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써먹을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점을 보는데 아무것도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종류들이 뭐냐면은, 이 철학을 하고 사주명리, 사주팔자를 보는데 지가 무당이래. 그 다음에는 또 풍수지리를 보고 사주명리를 같이 보는데 또 지는 무당이 아니래. 또 지는 도사인데 절대로 무당이 아니래. 근데 하는 짓도 무당이 하는 짓을 다 해요.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도사 하나 있죠.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대통령 선거에 깊이 관여했다고, 또 용산 이전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자칭 도사. 근데 이 양반은 도사하고 도인하고도 또 경계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요 종류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대가리를 길렀는데, 자기들이 하는 짓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무당짓을 해. 근데 지들은 무당이 아니래. 또 어떤 경우는, 지는 분명히 사주팔자 철학을 보는데 또 지는 무당이래. 이 타로를 보시는 분들, 점성술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지들은 또 무당 아니래 또. 이런 데 많이 가봤잖아요. 특히, 요런 분들은 내가 봐서는 주역을 하고 육임을 육효를 하고 김은동갑하는 분들은 무당이 절대로 아니래. 자기는 학문을 한대. 많이 가봤잖아요. 같은 종류들이잖아. 근데 이 무당 중에서도 이제 법사가 있고 박수무당이 있어요. 박수무당.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사도 하고 박수무당도 하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칭호하는 보살이 있어요. 보살. 보살은 무당하고 거의 같이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박수무당도 무당하고 같이 치는 거고, 박수무당이라니까. 근데 이 법사라는 사람들 있어요. 법사라는 사람들. 이 법사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당이래. 근데 법사라는 사람들은 또 점을 안 봐요. 상담을 안 해. 여러분들 법사라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거 봤어요? 남의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당인데, 간판을 절로 거는 사람도 있어. 또, 이따 또 부처님을 모셔놓고, 지가 또 철을 하고 있대. 그것도 그냥 간판이 무슨 무슨 암이라고만 돼 있는데 말고, 무슨 무슨 사라고 돼 있는데 말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살집이야. 무당집이야. 가보면은 신령님 다 모셔놓고 있고, 굿하고 점 보고 상담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꾸며놓기를 절처럼 아예 꾸며놨어. 마당도 넓고 땅도 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무당이 절처럼 꾸며놓은데
또 역술인이 절처럼 꾸며놓은데, 또 도사가 또 절처럼 꾸며놓은데, 요런 데서 그냥 뭐 절을 하든 중지를 하든 대가를 깎든 안 깎든 난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야. 난 그런 건 상관하니. 왜? 벌어 처먹고 산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순 없어요. 근데 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운명을 상담하고 점을 보러 갈 경우에는 요런 데 가면 안 된다나. 요런 데 가면, 요런 데 가면은, 요런 데 가면은, 아니 무당이면 무당답게 신점을 봐야지 무당이죠. 왜 무당이 왜 절을 꾸며놨냐고. 또 지가 역술을 하면은 사주팔자 상담이나 하지 왜 절을 꾸며놨냐고. 거기까지도 할 만하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도 할 만한데 왜 절을 꾸며놓은 것들이 절을 꾸며놓으면은 중질이나 하든지 천도제나 처먹든지 하지 왜 무당들 내리고 사는다고 껍질거리냐고. 이거 대한민국의 큰 문제예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내가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언젠가는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 무당이 될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무당을 제외하고 뭐 이런 데가 6임이나 6효라든지 주역이라든지 김은동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로 무당 흉내 안 내요. 그리고 내륙구 탄다는 자체 생각을 안 해. 어떤 것들이 하냐? 철학, 풍수, 도사, 도인. 아, 요런 것들이 큰 무당판에 끼웃기웃하네. 여기 조심해야 돼. 첫째 조심해야 돼. 두 번째 조심할 때는 여기라니까. 무당이면 무당이고 중이면 중이지. 무당이 절 꾸며는데, 역술인이 절 꾸며는데, 무당도 역술인도 아니고 그냥 도사가 절 꾸며는데,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점 보겠어요? 절에 가면은 특히 조계종이나 천태종, 태고종, 여우스님들은 점을 안 봐줘. 점 봐주면은 그 스님 세계에서, 저 스님 신기 있네? 하고 쫓겨나요, 쫓겨나. 교회 가서 여러분들 점 보겠어요? 교회 가면 점안 봐줘. 교회 가서 내리꽃 받을 사람 있어요? 그리고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관광지로 돼 있는 뭐 조계종 큰 절들, 뭐 속리산 법주사, 저기 남해 보리암 이런 데 가서 내리꽃 한다면 그 스님들이 내리꽃 해주겠어요? 안 해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해줘. 그러면은 진짜 절이나 진짜 교회는 무당들 상대 안 해요. 내리꽃 안 해줘. 근데 꼭 요런 것들이 문제라니까. 무당이면서 절을 꾸며놓는데. 그 다음에, 6.26교 지역 요것도 뭐, 무당상. 여기가 문제라니까. 철학이나 풍수나 한다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자칭 도사, 도인이라고 요런 것들. 무당이 점을 잘 보면 이런 짓안 해. 점을 잘 보면 이런 짓안 해. 무당으로 살지. 점을 못 보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지가 무당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나는 무당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손바닥에 왕자는 써주면서 나는 무당이 아니래. 그리고 터는 봐주면서 나는 무당이 아니래. 묘자리는 가서 봐주면서 나는 무당이 아니래. 근데 너는 신가물이 있대. 넌 신기가 있대. 너는 신기가 있고 신가물이 있으니까 조상을 천도에서 보내야 된대. 그런데 또 천도에도 안 되면 또 너는 내리꽃을 받아야 된대. 그리고 지가 또 내리꽃 산다고 껍죽대요.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문제되는 종류가 뭐냐면은 요 사주명리, 철학, 역술, 도사, 풍수, 도인 요렇게 하는 종류하고 이 무당인데 역술인인데 도사인데 이렇게 절 꾸며는 요 종류 두 종류. 요 종류가 지금 대한민국 무당판을 조먹는 가장 악독한 사이비 존재들이다. 악독은. 간혹 무당한테 가서 내리꽃을 받았는데 잘못됐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요 법사라는 종류들이에요. 법사라는 종류. 예?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상담을 할 건가? 내가 어디 가서 상담을 하고 내가 무당팔자로 살 건가? 일반인 제갓집 신도 손님팔자로 살 건가?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구별해 줄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무당들이야, 진짜 무당들. 이 사이비들한테 가면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내가 역술인한테 가서 상담을 할 건가? 무당한테 가서 상담을 할 건가? 진짜로는 대한민국 무당판이라는 데가 이 무당을 빼고, 법사를 빼고, 박수를 빼고, 보살을 빼고, 나머지 이 무당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전체 지금 무당이라는 칭호를 달고 무당 흉내를 내고 무당 비슷한 일을 하는 그 전체 40만 중에서 여기가 한 20만 되고 나머지가 다 20만을 차지하는 거야. 지금 무당판을 쓰레기판으로 만들고 무당판을 사기꾼 집단으로 만들고 무당판을 사이비로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누가 진짜 무당이고 누가 사이비인지 한번 누가 사기꾼 집단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이런 종류들이 무당인 척 무당 아닌 척 하면서 무당판을 휘젓고 무당판을 사기꾼 집단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무당사기, 무당사기, 무당사기를 외쳐요. 특히 이렇게 무당 절구면은 저 울산에 있잖아요. 역술인 절구면은 거. 저 대전에 있다가 어디로 다른 데로 이사 갔잖아. 요 도사절. 요 전국에 많아요. 요 도사 도인. 진짜로 도사 도인. 이 도를 닦는다 가면은 도를 닦는다면 첫째로 도를 닦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속세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 속세에 대한 욕심 중에서 제일 큰게 뭐냐? 돈이에요, 돈, 돈. 돈. 근데 철학을 하면서 사주명리 보고 풍수를 하면서 사주팔자 보고 운명 상담하고 도사인 척하면서 운명 상담하고 도인인 척하면서 인간의 상담을 해주고 요것들은 돈안 벌겠다고 하냐고 다 돈벌이라 하잖아. 대한민국에 도인은 없다. 대한민국에 도사는 없다. 그러면은 절을 하고 교회를 하면 도사냐? 철도 처먹고 살아야 되잖아. 중도 먹고 살아야 되고,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무당이 절처럼 꾸며놓고 있느냐? 무당이 왜 절처럼 꾸며놓고 있냐? 멋들어져 보이잖아. 지인은 무슨 도인인 것처럼 보이잖아. 왜 역술인이 절처럼 꾸며놓느냐? 철학만 봐가지고는 돈벌이가 안 되잖아. 천도제를 팔아먹어야 되잖아. 왜 도사가 절처럼 꾸며놓느냐? 도 닦는 척 하면서 밥은 처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진실되게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당밖에 없는 거야. 다 사이비, 다 사이비.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억울해요, 억울해. 무당들이 억울해. 아니, 분명히 도사가 손바닥에 왕자 써준 도사가 지는 무당 아니라잖아. 지는 무당이 아니라는데 왜 언론에서는 전부 다 무속인들이 그런다고 떠드냐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용산 이전한다고 손바닥에 왕자 써준 인간이 자기는 무당 아니라잖아. 무당 아닌다는데 왜 신문에서는 무당이 정치에 끼어드냐고 하잖아요. 이거 참 억울하잖아. 여러분들 무당들이 이거 구분 안 짓고 살아서 그래. 여러분들 손님들이 이거 구분 안 짓고 막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내림굿 받아서 그래. 내가 무당팔자를 살든, 내가 일반인 제갓집 손님으로 팔자를 살든, 가려면 무당집을 가야죠. 왜이 사이비들한테 끼욕거리냐고. 아니, 사람의 운명을 사주팔자 글자 몇 군데, 몇 글자 배워가지고, 이게 구별이 되냐고,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아니, 도사라면은, 도인이라면은, 아, 지부터 도 닦으려면은, 인간의 삶에 욕심을 버려야지.
근데 왜 어떤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왈가왈부 지랄을 떠냐고. 도인이면 도인답게, 도사면 도사답게 살아야지. 도사 도인들이 왜 무당판에 끼우거려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고 그 개인의 일생에 대해서 간섭하려 들냐고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도사나 도인이라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냐고. 그럴 때볼거 없어요. 무당이 절 지어놓으면은 뭐가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냐고. 아니, 역술인이 절 지어놓으면은 뭐가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냐고. 차라리 진짜 절을 가세요, 진짜 절을. 무당집에 가기 싫으면 진짜 절을 가. 무당집에 가기 싫으면 그냥 진짜 순수하게 사주팔자 철학을 보시는 데 가라고. 절처럼 꾸미는 데 가지 말고. 진짜 내가 무당집에 가기 싫으신 분들은 육임육교 지옥을 보는 데 가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엔 또 기가 막힌 영상을 봤어. 이것도 누구라 그러면은, 그런데 이 김은동갑이래, 김은동갑. 김은동갑이라는 것은 이게 기이할 기자예요. 기이할 기자. 기현문이라는 게 기현문. 기현문인데 이걸 귀문이라고 썼더라고. 귀문. 귀신 기자의 문문자 써서. 김은둔갑하고 귀문둔갑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야. 귀신이 둔갑 문에서 하는 건 없는 거야, 이게. 뭐, 역술하는 인간들이 간혹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귀문살이 있으면 어떻다 그러죠? 난 귀문살 없다니까, 나는. 내가 무당인데도. 이것도 내가 누구라고 밝혔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또 시비거리 될까봐 내가 안 밝히는 거야. 귀문둔갑이지, 귀문둔갑이 아니야. 이런 또라이 같은 것들아. 귀문둔갑이라고 붓글씨로 화려하게 써놓고, 그 TV, 유튜브 방송에 찍었더라고. 혹시 이거 써놓은 데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당장 영상 내리든지 쪽팔려 죽겠다, 쪽팔려 죽겠어. 그리고 철학을 하면 철학을 해. 풍수를 하면 풍수를 해. 철학하면서 너 사주가 어떤데, 너가 귀문살이 있는데, 너가 신가물이 있는데 개소리 털지 말고 풍수를 하면 풍수를 해. 풍수를 하면서 니네 집 묫자리 간지어서 니네 집 사주팔자가 어떻게 해서 니네 집이 무당이 나와야 돼. 개소리 털지 말고. 도사면은 그냥 가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살아. 인간의 운명에 관섭하지 말고. 그게 도인 아니냐? 응? 손바닥에 왕자 써주지 말고,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운명을 상담하고, 특히 내가 신가물 있다, 신기가 있다, 무당집을 좋아한다,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여 무당집 빼고 다른 데 가가지고 끼욕거려봐.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망쳐봐야 이 인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 안 줘. 그래도 여러분들 인생을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려면 무당밖에 없는 거야. 특히 내가 신기가 있다, 신가물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무당집을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지금 대한민국 무당판이라는 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50%는 나 사이비라니까, 사이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속됩니다.